안녕하세요. 라르고 팩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톤 김현지입니다. 대표님 이제 환절기예요. 대표님 건강도 괜찮으세요? 네, 저는 뭐 괜찮은데요. 저희 이제 아가들이 환절기를 고생하고 대표님 아가들이 5살. 네, 이제 이태가? 유치원 5살, 3살. 3살, 5살, 3살. 저는 6살. 애들 나이도 7살, 5살인데요. 둘 다 학부모예요. 정말 갓난 애기 때부터 우리 이거 자삼을 만들고 이거 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매년 환절기 때마다 또 다른 고민들이 막 와요.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만 훌쩍거려도 기관에 맡기기가 그렇게 눈치가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애들은 콧물 흘리면서 자는데 참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오늘도 나왔고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고객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자사물을 못 만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자사물 만들었는데 고객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고객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이랑 그 자사물에서 고객 관리하는 법 그리고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객 혜택 쿠폰 관리하는 거, 할인 행사 하는 방법, 그런 기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네,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고객 관리가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또 추가되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도움 되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의 고객 관리 시스템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마트 스토어 고객은 제 고객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네이버 고객이에요. 저희가 입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고객의 정보를 다 알기조차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저희도 상품 발송 완료되고 구매 확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스토어 찜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내 고객이다라는 마음은 크게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답답함이 다 있으실 텐데요. 자사몰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고객 정보들이 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대신에 개인정보법을 이제 준수하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죠. 그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얻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일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쏠쏠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제 생일에 제일 먼저 쇼핑몰에서 문자 와요. 맞아. 제일 먼저 챙겨주죠. 꽤 그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들어가게 되고 또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꼭 쿠폰이 이제 그 쿠폰을 받았을 때 바로 매출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객분들한테 기분 좋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이런 걸 인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로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쿠폰 발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가입을 받으실 때 생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해두시고 이제 쿠폰 세팅하는 창에서 그 생일에 일주일 전이나 뭐 2주일 전에 자동 발행되게끔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 가입할 때 생일 추가 정보여가지고 잘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저는 꼭 해요. 꼭 해야 되겠네요. 생일 쿠폰 받으려면. 그리고 바로 가입하면 쓸 수 있는 적립금, 뭐 신규 축하 쿠폰 이런 거는 뭐 어떤가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요. 사실 이제 내 쇼핑몰만을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선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주기 위해 가입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을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수고를 더 감당하시게 되겠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제 상품을 많이 사신 고객님도 저희 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스토어 내 쇼핑 어느 카테고리에도 쓸 수 있으니까 적립금은 저한테 쌓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적립금 세팅을 많이 안 해두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쇼핑몰의 적립금은 저희 상품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적립금을 사용하시기 위해 또 저희 쇼핑몰에서 더 많은 구매를 하시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점 네이버 스토어나 뭐 그런 입점되어 있는 몰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자사몰에서는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이브되는 부분들을 고객한테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적립금이나 쿠폰 등을 설정하시면 더 큰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쿠폰 적립금 발행을 한번 가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그럼 이제 드디어 제 고객들을 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일단 지금 고객이 많지 네. 않으시니까 네, 없죠. 대표님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가입했어요. 네, 1호 고객이. 네.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또 제 거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네. 큰 메뉴에서 고객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짠, 문자 보내는 거. 네. 요즘은 문자 많이 안 사용하시고 카카오톡 네. 알림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같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네. 밑에 보시면 메시지 발송 관리가 설정을 하시면 이제 처음이니까 설정을부터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발송 수단은 SMS, 알림톡 두 가지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SMS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보통 두 번째를 많이 하실 텐데 알림톡을 발송하는데 알림톡을 기본으로 하는데 혹시 이제 고객이 알림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카카오톡이 뭐 없거나 하면 SMS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저장하시고. 그리고 SMS의 경우 지금 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충전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 설정하시고 이걸 보시면 이제 거부자도 포함하여 발송을 사실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신고 들어올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자는 제외하고 발송하시고 이제 회신전화번호는 인증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네. 이제 이 사무실 번호를 하시거나 내 번호로 하면 또 저한테 바로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무료 쓰신 거부도 이제 따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짧게 여러 통을 보낼 것이냐 그냥 다 장문으로 한 건을 보낼 것이냐 장문이 좀 비싸요.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SMS 발송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또 뭐 등업됐을 때 이럴 때도 한 분 한 분씩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등업을 신청하는 제도라서 고객분들이 쓰시고 그냥 만약 기다리시면은 까먹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여기에 이렇게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타고 바로 오시면 되니까 그럼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검색해서 회원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 그걸 많이 바꿀 수는 없어요. 무통장 입금의 경우 입금 확인이 되셨을 때 뭐 발송이 시작될 때 그런 것들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메시지 발송 관리에서 자동 발송 메시지 설정 들어가시면 이 탭은 SMS 네. 요즘은 알림톡을 많이 쓰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주문 안내 주문했을 때 주문에 이런 것들 입금 안내 입금 요청 이제 무통장 걸어놓고 까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통장 구매하시고 뭐 이틀 있다가 입금 안 하신 분들한테 다시 안내 문자 그러면 이제 약간 독촉 문자처럼 네. 그래도 까먹으신 거를 이제 결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입금 완료됐을 때 배송되기로 넘어갔을 때 발송됐을 때 이런 거를 다 하나씩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회원 관련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리셨을 때 이런 것도 다 보낼 수 있고 게시판에 답변 달랐을 때도 할 수 있고 이제 적립금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적립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관리에서 운영관리 적립금 설정 있죠. 여기에 보시면 적립금을 언제 지급하실 건지 간혹 이제 막 바로 받자마자 취소하시는데 적립금은 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시차를 좀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또 싫어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적립금 명칭 상품 구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제일 처음 판매가 그리고 사실 저는 할인을 많이 넣기 때문에 상품 할인가로 지정을 하시는 게 할인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덜 낭비가 되겠죠, 적립금이. 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세한 설정들이 있고요. 이제 회원 가입했을 때 얼마 적립 여기 있고요. 네. 적립금 얼마 이상 써야지 적립금 네.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첫 구매는 못 쓰게 한다거나 막 그런 제한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네. 웬만하면 그런 거는 안 넣어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기껏 가입했는데 적립금 못 쓰면 좀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쿠폰은 프로모션 그래서 생일 쿠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쿠폰 관리에서 쿠폰 만들기 그럼 여기 이제 생일 쿠폰 쓰시면 되죠. 일단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정액으로 많이 주는 쇼핑몰도 있고 아니면 할인율로 주는 쇼핑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10% 결정하시고 이제 여기 대상자 조건부 자동 발급에서 네. 이제 가입하신 분 배송 완료됐을 때 기념일 생일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기념일도 뭐 결혼기념일도 있겠죠. 네. 이런 추가 정보는 다 써야 되겠네요. 가입할 때. 써주시는 게 좋죠. 써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모든 회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당일 발급하면 좀 안타까우니까 좀 미리 네. 왜냐하면 다른 쇼핑몰에서도 막 갈 거잖아요. 그럼 내 쿠폰 제일 먼저 써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간들은 이제 언제까지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거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혜택을 다 세분화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폰 이미지까지 넣으실 수 있고 저장하면 이제 앞으로 가입하는 고객들 중에 이제 생일에 다가오는 고객은 이 쿠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쿠폰이 있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쿠폰이 있고 이제 세일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고객 혜택 관리 혜택 등록하시고 이제 진행한 이제 할인 증정 둘 중에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할인 재구매했을 때 할인, 대량 구매했을 때 할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간 할인을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혜택명은 뭐 돈 맞이 세일 30% 오, 크게 하시네요. 이제 기간 정하시고 이제 뭐 일주일 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 18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회원 비회원 모두 진행하겠다 회원만 진행하겠다 그리고 특정 상품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어주시는 거죠. 제목에 넣었다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쿠폰 다른 쿠폰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중복사요. 보통은 사용 안 하게 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와,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만들기 나름이네요. 리뷰 잘 써주신 분들, 포토기, 뭐 명예의 전당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픽하는 건가요? 여기서 자동으로? 네, 그거는 게시판에 리뷰 게시판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기본으로 드리는데요. 그렇죠. 상품 리뷰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글을 들어가셔서 관리자한테만 적립금 주는 버튼이 떠요. 그래서 적립금을 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답글. 이 적립금은 대표님이 설정하신 금액이에요? 네, 이건 게시판 관리에서 또 게시판 관리 하시면 그래서 뭐 사진 올려주신 분 얼마, 글만 쓰신 분 얼마, 뭐 글은 몇 글자 이상 쓰신 분 드리기 막 그런 거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거 놓치기 쉬운 정보인데요. 장바구니 고객분들이 도대체 뭘 살려고 고민 중이신가 그걸 엿볼 수가 있어요. 주문 관리에 가셔서 여기 이렇게 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통계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통계에 장바구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장바구니 상품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뭘 장바구니에 많이 넣냐 이거 비율도 볼 수 있고 더 세밀하게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어떤 회원이 뭘 넣었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사람한테 문자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장바구니 지금 구매하시면 뭐 10% 할인해드릴 수 있다. 우와. 정말 급할 때. 어쩐지 저는 장바구니에 넣는 걸로 마케팅 문자 받아본 적 있거든요. 그렇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망설이고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뭐가 비싼가, 뭐 컬러가 별론가,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장바구니 반짝 쿠폰 오늘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네네, 이런 거 오더라고요. 이렇게 SMS 보내기도 바로 있잖아요. 아, 굉장히 뭐 세밀하네. 정말 그 대표님이 고객 관리가 굉장히 세밀하다고 한 이야기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잘만 활용하시면 진짜 무궁무진한 마케팅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 얼마 전에도 쇼핑몰에서 문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그 쇼핑몰 문자를 받아요. 이게 그냥 일상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문자 하나를 받더라도 어떻게 우리 상품을 튀게 만들까 하는 고민들, 연구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문구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벤트 내용이 얼마나 고객한테 와닿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도 대표님 모시고 좋은 꿀팁들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